壊されるのはごめんだな。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 등장한 락하우드.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 속 여러 주인공들이 있듯이 락하우드는 테리 보가드와 더불어 아랑전설을 대표하는 메인 주인공이자 오늘은 락하우드의 과거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락하우드의 아버지는 사우스타운의 지배자 기스 하우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어머니 메리와 허름한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자 어머니 메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스를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메리는 병으로 죽어갔고 락은 기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굉장하게 거부당해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때 메리가 죽고 락은 아버지인 기스를 증오하게 되죠. 기스는 테리 보가드와 마지막 대결로 자신의 타워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되었고 테리는 부하였던 락을 발견해 함께 살게 됩니다. 락은 기스의 핏줄을 이어받아서인지 뛰어난 격투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사우스타운의 킹 오브 파이터 대회가 다시 개최되는데 이번엔 테리뿐 아닌 락도 초청받게 됩니다. 대회 주최자는 놀랍게도 메리의 동생이자 기스의 처남인 카인 알 하인라인이었는데 그는 분열된 사우스타운을 하나로 뭉친 새로운 지배자였죠. 대회에 참가할 락은 놀라운 실력을 선보였고 테리 보가드를 상대로도 승리합니다. 마침내 주최자인 카이날 하이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죽은 줄 알았던 락의 어머니 메리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락은 가족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카인과 동료가 되었고 테리와 작별 인사를 한 뒤 따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후 아랑전설 시리즈의 후속작이 나오지 않아 뒤의 이야기는 현재까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스가 가진 진의 비전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죽은 줄 알았던 기스도 결국 살아있었고 메리와 함께 모종의 이유로 사우스타운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랑전설과 별개로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에선 기스 하우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시간대는 다르지만 아랑전설 가로 팀도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관이 합쳐졌습니다. 락 하우드도 킹 오브 파이터 14의 DLC로 등장했고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선 가로 팀으로 등장했는데 엔딩을 보면 락이 지난 대회와 이번 대회 개불에 대한 언급을 하며 마지막에 테리와 함께 팀을 꾸리겠다는 발언으로 정식 스토리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죠. 아랑전설 시리즈에서 끝내지 못했던 떡밥은 이제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에서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제른이 멀티버스를 언급하는 엔딩으로 볼 때 아랑전설 캐릭터와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 속 캐릭터가 다르게 존재할 가능성도 생겼죠. 킹 오브 파이터 14에 등장한 기스 하우드 진의 비전서와 괴물버스가 연관이 있음을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 참가가 예고된 기스는 락과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그리고 엔딩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군요. 여담으로 락하우드가 한국 이름으로 장금이가 되어버렸는데 SNK가 록의 이름을 번역할 때 장금이로 해버려 생긴 이름이자 안 그래도 긴가판이 없어 안 한 의혹이 있던 SNK는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패치로 의혹을 수정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고 락하우드는 현재까지도 한국 유저들에게 장금이로 불리고 있습니다.